수술 시 마취되거나 깨어날 때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와 깊이를 수치로 구분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. 포스텍 김승환 교수팀과 서울 아산병원 공동연구팀은 다채널 뇌파 상호작용 분석을 통해 마취 중 의식이 없어지고 회복되는 과정에 신경과학적 원리를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. 연구팀은 의식과 무의식 기준을 수치로 정의하면 수술 중 각성과 같은 의료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 이번 결과를 활용해 마취 심도 진단 장비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